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 PC방에 그냥 잠깐 놀러 왔는데 먹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 어떤 게 있나 소개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바로 켰습니다. 자, 일단 먹을 것들이 되게 많은데 메뉴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수제 음식, 커피, 시원한 음료, 막 라면도 끓여주신대요. 볶음밥. 야, 40개 내가 사줄게. 아, 아니야. 야, 나 그 정도 능력인데. 국물 떡볶이, 패스트푸드, 막 주전부리, 과자, 패스트맨 이런 거 다 파는데 여기에 베스트 중에 일단 한박 스테이키라는 게 있거든요. 조금 주문을 해볼게요. 일단 처음엔 좀 간단하게 치킨 꼬지도 있다. 이게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사진이 되고요. 지금 또 영전 넣어도 반하신 소떡을 여기도 팔고요. 일단 좀 간단하게 먹자. 간단하게요? 일단 그냥 너 여기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 수제 음식 있다는 게 되게 좋다. 음료수는 조금 PC방이니까 콜라. 자,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면 되고요. 그냥 시작된 것 같아. 포켓몬스터 주제를 들어봐.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이제 시작이야. 아, 근데 나 지금 좀 설렌다 갑자기.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여기 와서 제 밥을 먹긴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내 직업이 좋은 게 좀 이거 같아. 카메라만 들고 다니다가 바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요. 여기 있는 거는 함박 스테이크랑 그리고 햄버거랑 그리고 이렇게 치킨 꼬치랑 감자랑 콜라 이렇게 있는데 뭔가 지금 뭔가 추가 주문을 해야지 타이밍 맞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영자 누나가 반하신 소떡소떡이랑 샌드위치랑 와플이랑 냉커피 이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PC방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막 위에 달걀 반숙도 있고 밑에 스테이크도 있고 뒤에 사라다도 있고요. 그리고 햄버거도 막 이렇게 맛깔나게 있고 닭꼬치도 막 이렇게 있고. 아, 저는 솔직히 겜방 와서 게임을 잘 안 해요. 게임을 잘 안 하고 좀 뉴스를 많이 보는 스타일. 기우지 마. 나 촬영 중이야. 네. 네가 너 게임 못 하잖아. 맞아요. 일단 반숙을 딱 터쳐갖고. 어우. PC방에서 참 옛날에는 컵라면밖에 못 먹었었는데. 진짜 뜨거워요 이거. 햄버거가 나 찍는 거야? 신기해? 신기하죠. 햄버거 진짜 다 있어요. 이거 피클, 토마토, 양파, 치즈, 패티. 그렇지. 근데 진짜 밥 먹으러 PC방 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바로바로 만드시다 보니까 컵라면처럼 빨리 나오진 않네요. 근데 일단 뭐 간단하게 스테이크랑 햄버거랑 뭐 닭꼬치 맛봤고, 자, 이제 시작인 거 아시겠죠? 시작됐습니다. 이게 소떡소떡 먼저 나왔고요. 여기 주먹밥이랑 같이. 이건 영장나가 그러셨어요. 소세지랑 떡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먹으면 누나한테 혼날걸요?
그리고 옆에는 참치를 먹고 왔고. 근데 조금 아까 그 진영이가 시키고 남은 게 있어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대요. 음식은 남기면 안 되니까. 좀 싱겁긴 하지만 나름 좀 더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서 좋네요. 어디 갔어요? 응? 어디 갔어요? 양이 되게 적어. 형, 이건 어디 갔어요? 이거 배부르다며. 응. 음식 남기면 안 돼. 아, 남긴 거 아니야.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또 지금 미리 주문을 하려고요. 다음 거는 신라면, 짜파게티 두 개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모를 때는 두 개 다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덮밥 하나랑 떡볶이까지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눈인가요? 얼굴요? 귀엽네. 아, 이렇게 와플이 나왔는데, 이쁘네요. 아, 이게 입이구나. 한쪽은 윙크하는 건가 봐요. 자, 지금 또 와플이랑 이렇게 샌드위치, 와. 지금 저 겉에 소리 들어? 이렇게 클릭 하나로 식당 가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주문을 따로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주문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와 여기 PC방에 손님 형 같은 사람이 한 10명만 있어도 유지될 것 같아요. 그냥 자리 더 이상 없어도 컴퓨터 필요 없어. 네. 이 아이스크림을 그냥 퍼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사이사이에 잘 끼워 넣어갖고요. 와플 달구어 이게. 여기 와플 잘해요? 응. 엄청 바삭해. 여기는 잼 부분. 딸기 잼이랑 초코 시럽이에요. 자, 아, 그리고 이거는 냉커피 아시죠? 아. 야, 냉커피 진짜 잘해. 야, 카페요, 카페. 저희 샌드위치에는 달걀 후라이랑 아까 함박스테이크 먹을 때 먹은 그 감자 샐러드 있잖아요. 감자 샐러드 안에 기본적으로 소세지랑 옥수수랑 막 이렇게 있어갖고 오이도 있고 막 식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안에 지금 되게 달달한 맛이 나는데 잼도 발려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주문한 이거 신라면이랑 그리고 제육덮밥이랑 그리고 국물떡볶이 그리고 아직 한 자리가 남았잖아요. 이 자리는 짜파게티 자리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음료수가 조금 떨어져서 저는 음료수를 하나를 더 주문을 해야 되는데 진영아 나 음료수 뭐 먹을까? 음료수요? 나도 힘내게 핫식사 하나 먹자. 저는 핫식사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일단 떡볶이가 김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국물 떡볶이라고 하시거든요. 국물 떡볶이는 자고 이렇게 국물이랑 같이 떠갖고 이 떡볶이 진짜 맛있다. 되게 달달한 떡볶이 있죠? 그리고 요 라면을 아까 옆자리에서 드시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육덮밥.
양파도 많이 보이고 김가루도 많고 피시방에서 진짜 이러다가 하루에 10만원 나갈 것 같아요. 여기 국물떡볶이에 달걀 놓게 갖고 한번 이런 국물떡볶이에다가 떡볶이 양념에다가 달걀 노른자를 으깨면은 달걀 노른자의 고소한 맛이 싹 돼갖고 여러분들 지금 주문한 마지막 짜파게티까지 나왔는데 너무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차가운 비빔면이랑 그리고 다시 한번 소떡소떡이랑 그리고 비빔면이랑 콤보인 고기만두. 고기만두만 시키면은 김치만두가 텁텁해하니까 시키고 또 새로 나온 친구 갈비만두까지 시키고 조금 고기의 연육작용을 돕기 위해 배 아이스크림 배 음료 하나 이렇게 더 주문할게요. 지금 여기 PC방이 에어컨을 켜주셔서 되게 시원한데 되게 더워요. 음식이 뜨끈뜨끈 막 뜨거워서 PC방에만 왔는데 인생의 질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번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랑 냉커피 한 잔씩. 와, 나 진짜 여기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루 종일이요? 네. 하루 종일 그냥 게임하다가 먹다가 자다가 얼마나 좋아. 지금 보시면은 제육덮밥에 밥이 되게 많아서 남았어요. 근데 라면 국물은 있죠. 여기에 김가루도 있고 이거를 살짝 말아주세요. 깔끔하게 먹고. 감사합니다. 와, 님들 비빔면에 얼음이 들어있네요. 와우, 야. 그리고 님들 진짜 놀란 게 이게 만두는 그냥 뭐 일회용 그건데 간장에 참깨랑 고춧가루가 이렇게 비빌 동안 왼손이 쉬면 안 되니까. 야, 지금 저한테는 좌갈비 무고기 만두가 이렇게 있네요. 센터에 있는 건 김치고요. 지금까지 먹은 열기가 다 만두도 크기가 작아서 한 입에 똑똑 들어오니까 PC방에서 먹기 되게 안성맞춤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갖고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더 먹게 돼요. 맛이 괜찮아요.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 일단 PC방에서 뜨끈뜨끈한 걸 먹는 것 자체가 메뉴가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다. 진짜 고민이다. 나 지금 니 거에다 이러고 있는 거 알아? 좋긴 좀 원래 분명히 이게 좁은 공간이 아닌데 되게 넓은데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나? 뭘요? 모든 메뉴를 지금 내가 계속 못 먹게 되는 게 다음 거를 미리 주문을 하고 내가 계속 먹어야 되니까 케이크가 아 진짜 너무 고민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문을 바로 넣어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좀 전략적이네. PC방이 전략적이네. 게임이 전략적이 아니라 음식이 전략적으로 시켜야 돼 이거를. 지금 딱 바로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잖아. 뭐 프랑크라든가 대왕꽈배기라든가 불고기 맛 프랑크. 그치 프랑크도 종류가 두 개니까 일단 프랑크는 매콤 불고기랑 숯불이랑 대왕꽈배기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걸로 시키고 조금 시간 걸린 거 떡볶이랑 뭐 꼬치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건 좀 시키고 아까는 콜라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사이다 하나랑 PC방은 웰치스지 이렇게 음료수 두 개 시키고 그리고 하나 더 뭔가 좀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시켜야 되겠다. 그 사이에 뭔가 형 게임도 아니고 그 위치 어디 있는지 이제 다 파악하셔가지고 나 이제 이거 조금 단축키 써도 될 것 같아. 아까는 조금 빨갛고 검은 라면 먹었잖아. 네. 이번엔 살짝 흰 라면이 굴 진짬뽕이 필요할 것 같아. 이것도 같이 해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됐다 이제 또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 알지? 근데 네. 비빔면은 얼음을 넣으시면 요 마지막에 남은 국물이 진짜 예술이에요. 피시방 진짜 너무 재밌다. 어느 부분이에요 혹시? 너무 전략적으로 시뮬레이션 짧게 많아. 아 이게 다르구나. 근데 저는 프랑크 소세지가 이렇게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나왔네요. 아 이러면 바로 야 이거 게임할 시간 없어. 왜요? 바로 다음 거 전략적으로 짜야 돼. 형 PC방이면 그래도 컴퓨터를 쓰고는 있죠? 어? 주문하는데 쓰고는 있지만 컴퓨터를 하고 계시지만 그치 내가 돈내고 진행 중이긴 하지. 이렇게 매콤한 거는 낱개로 있는 거고요 숯불은 이렇게 하나씩 풀린다. 왜요? 흰 라면 너무 좋다. 속 풀린다고요? 선생님들 지금 이거 제가 카메라를 매일 갖고 다니긴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충전을 못해놔서 그런가 배터리가 없거든요. 아마 요게 마지막 한 입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입 단무지랑 김치랑 해서 보여드리고 제 카메라는 끄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사 한 번만 해줄래?